얘는 이렇게 이걸 소단원으로 뺐어요. 역함수의 논리. 근데 다른 개념 교과서들에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심지어 아예 누락되어 있는 교재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니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뭐할수 있다 이런 거. 굳이 뭐 이거 개념으로 뺐는데 뭐 그림을 그리면 뭐 당연히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넓이를 찾고 싶은 거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뭐야? 절대값 fx 마이너스 gx의 dx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네가 지금 A하고 B하고가 지금 뭐냐면 이걸로 나왔지 얘? 이상하게 나 말이 안 된다. 여기서 보시면 그림에서 A하고 B, A,A랑 B,B가 교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fx하고 gx하고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지극히 당연한 거라.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면 gx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a,a고 여기가 b,b고 이거 얘가 안 좋은데 이렇게 늘어났지? 자, 지금 얘가 y는 x가 지나갑니다. 얘가 y는 gx예요. 얘가 y는 fx예요. 그러면 역함수와 원함수로 둘러싸인 역함수와 원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죠. a와 b가 a,a랑 b,b가 교점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랑 이쪽 부분의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계속 이렇게 똑딱거려? 그러면은 보라색의 넓이가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마이너스 x의 절대값. 왜?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의 dx를 몇배 한다? 두배 한다. 되게 당연한 건데 이거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선도 역함수의 적분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자, 이거 봅시다.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해서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 더하기 인테그랄 FA에서 FB까지 GX의 DX가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칩시다. 얘가 A에서 B까지 여기가 A, FA였다라고 치고 아, 좀 그림이 난해하게 그려졌어. 좀 이상하게 그려졌어. Y는 X. 아이씨. 다시 그려줄게. 여기가 A라고 치자. 다음, 여기에 B, FB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뭔가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A에서 B고 FA, FB인 경우에요. 그리고 FX와 GX가 서로 역함수의 관계예요. 그럼 얘가 어떤지 그림을 보고선 살펴봅시다. A에서 B까지 FX의 DX니까 뭐냐면은 이 부분의 넓이예요. 그렇죠? 근데 역함수를 잠깐만 그려보면은 역함수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시작할 거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야 되거든요. 잠깐만. 얘가 y는 x예요. 그러면은 여기쯤. 이렇게. 다음 y는 대칭. 여기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역함수가 아이씨, 품필 어디 갔냐? 역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칩시다. 얘가 y는 gx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y는 x의 대칭 관계로서 여기가 fa, a가 되겠죠. 다음 요 점의 좌표가 fb, b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얘가 뭔가 잠깐만 살펴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의 넓이야. 앞에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의 넓이야. 근데 이 노란색을 y는 x 대칭시켜버리게 되면은 y는 x 대칭시켜버리게 되면은 여기 부분의 넓이하고 동일해. a에서 b까지. 그지?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하고 동일하게 돼요. 노란색을 대칭시켜보니까. 됐지?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의 넓이는 무엇과 같냐? 큰 사각형의 넓이, 즉 b 곱하기 fb에서 여기 있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 a, fb를 fa를 뺀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근데 gx 얘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얘를 그냥 정적분하면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왜 하나요? 라는 얘기인데 fx와 gx가 만약에 역함수 관계라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선도 얘네들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야. 역함수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역함수 관계라면. 그리고 저기 범위가 저렇게 된다라면.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만약에 fx, gx가 역함수 관계라면, 이거 문자 종류는 뭐 이렇게 바꿔줘도 될 거고요. 다음, 여기가 0이고요. f0, 2고요. fe. 그러면 얘는 그냥 2 곱하기 fe 빼기 0 곱하기 f0과 같다. 이런 얘기야.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얘기야. 역함수 관계고, 인테그랄 범위를 주의하시면 돼요. 끝났죠? 겁나 할거 없죠? 자, fx,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fx, g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뭐 하셔야 되겠어요? 얘하고 얘하고 어디서 교점이 생기는가 보셔야죠. 그래서 x의 세제곱, 그러니까 넓이니까 무조건 그림 그리셔야 되는데 교점을 먼저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정확하게는 미분까지 해서 그리시면 더 좋아요. x 넘어가서 빼니까 x의 세제곱, 2x제곱, 3x 플러스 2는 0,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래서 조리제법 가지고 인수분해해서 교점 찾아주셔야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0. 인수분해 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마이너스 1이죠. 됐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fx와 gx가 만날 거다란 말이지. 그런데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 있는지 찾기 위해서는 얘한테 0 대입해봤더니 2 나오고 y는 x에다가 0 대입해봤더니 0 나오잖아. 얘 y절편이 2란 말이야.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선도 하자란 얘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를 fx도 지나가. 0에서는 2를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원함수 fx는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점이 안 생기게 돼요. 그럼 역함수도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대충 그릴게. 이게 y는 gx죠. 나? gx죠. 얘가 y는 fx죠. 좀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당연히 미분까지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다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y절편이 2인데 거기서 y축에서 x축에서 이렇게 만나겠네요. 자, 그래서 구하는 넓이가 바로 요 넓이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요거 넓이 구해서
두배 한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해? 노란색 구하고 또 보라색 구해서 곱하기 2해야 되겠지. 그럼 노란색은 어떻게 해? 인테그랄 fx 빼기 x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노란색이고, 보라색은 더하기. 자, 이건 뭐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45도, 이거 45도고 이 길이가 2니까 이 길이는 루트 2분의 2겠죠? 루트 2분의 2겠죠? 그러니까 뭐 원래는 적분이 하셔야 되는데 루트 2분의 2의 제곱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전체 곱하기 2, 아 이거 dx 안 썼다. 전체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얘도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fx-x식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쟤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4분의 1x의 4제곱, 3분의 2x의 3제곱, 2분의 3x의 제곱, 2x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거 두배 하죠? 그래서 2분의 4니까 2라고 나와요. 이제 이거 계산하셔야 되겠죠?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4분의 6, 4분의 7, 3분의 8, 마이너스 11이니? 12분의? 자, 근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걸 빼야 되니까 12분의 11이라고 그냥 나오겠죠? 그리고 더하기 2. 계산해 주시면은 값이 나오겠죠? 자, 보십시다. fx와 gx가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온 순간 gx 구하지 말고, 어차피 못 구하잖아 얘네들. 그러니까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대칭성을 이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얘가 1을 집어넣어 보니까 f1이 2라고 보입니다. 여기 2가 이렇게 있죠. F2는 이걸 확인해 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8 빼기 4, 3, 12, 마이너스 4, 8, 4, 4라고 나와요. 그래서 얘가 F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FX하고 GX가 역함수 관계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건2 곱하기 F2 빼기 1 곱하기 F1이고, F2가 4니까 8 빼기 F1이 2니까 2. 그래서 정답은 6이라고 계산이 돼요. 근데 원래 이 내용들을 니네들이 문제를 학습하면서, 유형을 학습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유형으로 빼놨어. 아예 단원으로 빼놨어, 소단원으로. 원래 다른 기능서들은 그래요. 안 나와요. 단원 중간 문제 과제 하시고요. 다음 단원 들어갑시다. 빨리 끝내버리자, 그냥. 자, 속도와 거리. 자, 우리는 x는 ft라는 함수를 익히 봐왔어요. x는 ft라고 하는 이 함수는 뭐였었냐면은 시간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함수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 위치,
t일 때의 위치 xt라고 얘는 그냥 x라고 했네. x라고 합시다. 나중 위치 x는 얘가 처음 위치 글씨 너무 색깔 안 보이니? 더하기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근데 처음 위치는 t에다가 0을 집어넣은 f0이야. 그것을 우리는 x0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통 이렇게 t는 1, t는 2 이렇게 대입한 식을 이렇게 써요. 쓰기도 해요. x0라고 합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처음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f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더하기.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에서 얼마나 이동해 갔으면 10m 갔으면 거기서 내가 1m 지점에 있어. 원점은 여기야. 그럼 나중 위치는 1m 처음 위치에서 10m 갔어? 그럼 11m 저쪽에 가 있잖아. 그럼 1 더하기 10이니까 11이잖아. 내가 나중 위치라고 말을 하지 않았나?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이동 거리죠. 그 이동 거리는 인테그랄. 여기서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우리가 vt에 dt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었어요. x는 ft가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라고 배웠고요. 우리가 얘를 미분을 해주면 얘에 대한 도함수가 구해지는데, 즉 x 프라임이 구해지게 되는데, 그 x 프라임 dx dt죠. 걔를 우리는 속도라고 부른다. 걔를 f't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얘 vt라고 표현했으니까 뭐 vt라고 쓰셔도 됩니다. 얘가 vt예요, 그냥. vt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분하면 속도.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됩니다. 이게 도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를 우리는 가속도 a자를 갖다 쓰고요. f의 더블 프라임의 t라고 하죠. 근데 얘는 뭐 at라고 쓰기도 합니다. 시간에 대한 가속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에 대한 가속도예요. 자, 그러면은 역방향으로 만약에 적분을 하면 거꾸로 위치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 가속도가 1이라고 쳐봐. 상수함수 1이라고 쳐봐. 그럼 가속도가 1이야. 그러면 1씩 커져가는 거야, 속도가. 그러면 초당 1씩 커지게 된다면 10초 뒤면은 속도가 10이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한 거야? 더한 거지. 가속도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속도는 초당 10m 간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초당 10m 가는 10m 퍼 세컨드였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2초를 갔어요. 그럼 2초를 갔으면 뭐가 돼요? 2초를 갔으면 총 20m를 간 거잖아요. 초당 10m씩 갔으니까 총 20m를 간 거잖아. 그치? 결국에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시간당 가는 이동 거리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최종적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냐? 물리 시간에 중학교 때부터 배우지. 2분의 1 뭐가 있었지? VT 제곱인가? 맞지? 그뭐 배운 적 있잖아,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면적은 이동 거리이다. 속도 그래프에서. 그렇지? 면적 구하는 거잖아. 면적은 이동 거리이다. 중학교 때 배운 거죠. 단, 처음 위치가 0이 아니라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죠. 처음 위치가 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잘못 말했네요. 이동 거리죠? 그러면 절대 값입니다. 이동 거리면 절대 값이 돼요. 다음, 만약에 나중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처음 위치 더하기 변이가 되는 거죠. 변이는 변화된 위치가 되는 거죠. 처음 위치. 그리고 변이. 변이는 그냥 정적분이 돼요. 정적분으로 VT에 DT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게 변이고요. 어디 있는 X? 예? 예, X? 이거 나중 위치가 아닌데? 얘는 그냥 뺍시다. 얘는 그냥 이동 거리를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거리는 절대값에 0부터 t까지 절대값 vt에 dt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변이는 절대값이 아닌 그냥 정적분이 돼요. 정적분은 변이고 면적은 이동 거리이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볼게요. 보기 2번 볼게요. 보기 2번. 수직선 위에서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VT가 T제곱 마이너스 2T예요. 그랬을 때첫 번째 T는 3에서의 P 위치 차지래. T는 3이었을 때, 즉 3치였을 때 얘의 위치를 차지래. 자, 근데 처음 위치가 1이래. 처음 위치가 1이래.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얘는 T는 3일 때 위치 차지라는 얘기거든요. 3초일 때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변화된 위치, 뭐지? 변위를 더해줘야 되겠죠. 0초에서 3초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dt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3초일 때의 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0부터 3까지 1 플러스 3 집어넣으니까 얼마니? 0이니? 0 집어 뭐야? 0이야? 1 나와? 그래서? 뭐야? 이거 어이없게 문제를. 다음. 두 번째. 자, t는 0부터 t는 3까지의 위치 변화량? 이거 왜 구해? 자, 그럼 t는 0부터 t는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 그럼 얘가 결국엔 다시 처음 위치로 되돌아간 거거든? 3초일 때? 처음 위치가 1이었어. 근데 3초일 때 위치도 1이야. 그럼 다시 시작 지점으로 간 거죠. 그럼 위치 변화량은 0이잖아. 두 번째, t는 0부터 t는 3까지의 이동 거리를 볼까요? 그럼 이동 거리는 선생님이 면적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2t dt가 되는 거죠. 절대값인데 얘가 이차함수로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면적을 구하시려면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쪼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넓이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연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더하기 2초부터 3초까지는 어차피 x축 위에 있으니까 아, t축이겠죠?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t세제곱 t제곱 0부터 2까지 3분의 1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2부터 3까지 0부터 2까지니까 2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4 빼기 0 3 집어넣으면 3 빼기 9 빼기 2 집어넣으면 3분의 4 마이너스 4 어? 아 이거 세제곱이지 이거 9 마이너스 9니까 0이죠 2 집어넣으면 3분의 8이죠 그러면은 계산합시다 4, 4, 8 빼기 8이 16 3분의 8이라고 답이 나오네요 즉 이동 거리가 3분의 8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으로 다시 되돌아온 거야 1이라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1로 왔는데 결국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간 거리 이쪽 방향으로 간 거리를 더하니까 3분의 8이라고 하는 이동 거리가 된다 그런 얘기가 돼요 익힌 문제 봅시다 근데 이건 활용이라서 문제를 보면서 봐야 되겠죠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 중요한 점은 위치나 시간이나 이동거리 문제, 속도 문제,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오면은요, 중요한 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시간을 결국에는 구해야 돼, 시간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시간이 나와 있으면 쓰면 되는데,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간을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속도 줬습니다.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 시각에서의 P의 위치.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우리가 배웠었어요. 언제라고 그랬냐면은 속도가 0이 되는 시점. 사실 속도가 0이 된다고 하는 점이 맞지는 않죠. 우리가 얘를 함수로 취급했을 때 S는 FT를 얘 말고 x는 ft를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극대값, 극대점과 극소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봅시다. 중근이 아닌 실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는 0의 방정식의 두 근이 t는 0 또는 2예요. 그래서 0초하고 2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 시각에서의 p의 위치, 즉 무슨 얘기냐면 t가 2일 때, 즉 2초일 때 위치 찾으라는 얘기죠. 자, 시작점이 원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2초일 때의 위치를 찾자. 2초일 때의 위치는 x0 원점. 원점에서 출발했대.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 dt. 그래서 2t - t제곱의 dt라고 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2를 대입하고 0 대입한 거 빼니까 얼마냐? 3분의 4니? 나중 위치가 3분의 4라고 하는 위치에 가 있네요. 자, P가 원점으로 되돌아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럼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위치가 0이 되는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구하기 위하여 0초에서 X초까지 얘가 움직여서 그래서 변화된 위치가 결국에는 아이고 결국에는 제로다 이렇게 구하시면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시작 지점으로 되돌아간 거죠 변화된 위치가 0이니까 적분하셔서 X 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야?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의 세제곱. 됐죠? 0 대입하면 0이니까. 자, 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면 x제곱으로 묶으니까 1-3분의 1x는 0이니까 x는 3. 즉, 3초일 때 원점으로 다시, 원점 다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3번, P가 다시 원점으로 움직인 거리.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동 거리니까 절대값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et-t제곱 dt. 케이스 분류에서 하셔야 되겠죠? et-t제곱의 그래프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됐지? 따라서 얘에 대한 계산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et-t제곱의 dt 면적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et 플러스 t제곱의 dt로 계산하시면 이동 거리가 되고 면적이 되고 그런 거죠. 갖다 정적분만 하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2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중3 때 했던 내용인데 위로 던져 올린 물체가 이동한 거리 구하는 거 이거 중학교 때 2차함수로 했던 거 그거죠. 자, 2번 봅시다. 지상 20m의 높이에서 처음으로 40m/s로 똑바로 던져 올린 물체의 t 최고의 속도 vt가 40-10t라고 한다. 0 집어넣으니까 40이지요. 0초일 때 속도가 40이란 뜻이에요. 즉 던져 올린 속도 40 맞잖아. 그쵸? 40m/s 맞죠? 자, 순서 과정대로 구해 봅시다. 1번. 물체가 던져지고 2초 후이 물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여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여라. 자, 똑바로 위로 올렸을 때는 얘를 그냥 위치로 단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위치로 바꿔주니까 2초 후이 물체의 위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정적분 하시면 되는 거죠. 0부터 2까지 40-10 t dt 부정적분 하시고 아 적분하시고 2 갖다 집어넣으니까 60 나오죠? 이거 0인데? 아, 20m 높이에서 던졌어? 나중 위치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위치가 60이니까 처음 위치 20을 더해서 정답은 80이 되겠죠. 자, 이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때. 시점을 구해야 되겠죠. 시간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그러면은 운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먼저 시간을 구하기 위하여 VT는 0이라는 방정식을 먼저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40-10T는 0이 되는 T는 4입니다. 4초예요. 뭐 그리고 솔직히 이거 보면은 저거 한번 덤이분하면 가속도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AT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나오거든요. 왜 마이너스 10이냐면 중력과 속도를 10으로 계산한 거야. 그리고 왜 마이너스 10이냐면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으면 아랫방향은 음의 방향이거든? 즉,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란 뜻이야. 중력과 속도 10으로 잡은 거예요. 9.8이 아니라. 자, 아무튼 4초입니다. 자,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위치.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그냥 2차함수 푸는 게 훨씬 편한데, 씨. 그렇지 않냐? 0부터 4까지 40-10t dt 먼저 변이 구해야 되겠죠? 적분해서 4 대입하면 16 곱하기 5, 80이니?
그래서 80이 나오는데 지면에서부터 20m 높이에서 던진 거고 변화된 위치가 80이니까 20 더하기 80 그래서 100이 되겠네요. 100m 높이? 너무 높은데 이거.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로켓을 쏜 거지. 100m? 야, 내가 지 어? 그렇지. 넌 야구 해봐서 알겠네. 그렇지. 아니, 이거는 수평 거리가 아니라 높이니까 더 힘들잖아. 그지? 막 만들었네. 그래, 과학도 아니고 수학인데. 자, 물체가 던져지고 5초 동안 이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절대값이죠. 40-10TDT 계산하셔야 되고 구간 쪼개야 되겠죠? 능력의 방정식이 4 근이 해,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길이가 -10이니까 이렇게 줄어들다가 여기서 4에서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4초까지는 위에 거 계산해 놨네. 40-10TDT지. 더하기 인테그랄 4부터 5까지. 아, 머리 아파. 40 플러스 10TDT지. 어차피 얘네 구해 놨습니다. 이동 거리니까 처음 위치 더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얘는 80이죠. 더하기. 적분한 거에다가 5 집어넣은 거에서 4 집어넣은 거 빼니까 5를 집어넣으면은 5, 4, 20, 25 곱하기 5, 125. 계산하면 75. 그치? 여기는 75 마이너스 80. 네? 아, 데이브 잘못했구나.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예요. 보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5가 돼서 정답은 85. 3번 봅시다. 속도의 그래프에서 위치와 움직인 거리.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예요. 함수로 안 나와 있고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운동방향을 바꿀 때까지 P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죠? 면적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 면적 구해야 되니까? 4일 때.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죠?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는 얘기는 4초일 때.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운동 방향이 바꾸는 시간은 4초고요. 4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4초일 때까지 면적, 넓이. 아이씨. 여기 2분의 1. 여기 1. 1 더하기 2.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 나오네. 됐죠? 그러면은 4 더하기 2분의 1. 이것도 하기 싫으니까. 자, 전 P가 시각 T는 0에서 6까지 움직인 거리, 6까지 움직인 거리. 아, 그럼 저건 면적이 나와. 이건 면적 더하면 되잖아. 그치? 길이가 2고 길이가 1이니까 면적이 1이지. 1 더하니까 5 플러스 2분의 1이죠. 움직인 거리니까. 무슨 차이지? 아, 그래. 아니, 함수식이 아니라. 아, 잘못 말했다. 식이 아니라 그래프로 나와 있죠? 그래. 내가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였어. 엄밀히 말해서는 필요충분으로 같은 건 아니기는 하지. 함수가 아니지만 그래프인 건 있으니까. 헷갈리지. 사실 다 함수로 범주 안에 들어가게 돼요,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실 거예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실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속도 VT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보이시고요. 이거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기억. 점 P는 출발하고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었다. 야, 여기서 멈춘 것 같지? 속도가 일정한 거죠? 등속 운동하고 있는 거죠? 멈춘 게 아니에요. 멈춘 적이 없었다. 전 P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네번 바꿨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에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시점, 2초일 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4초일 때 운동 방향을 두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7초일 때 속도가 0이니까 멈춘 거야. 그냥. 그리고 7초 동안이래잖아. 7초 동안 움직이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 P는 출발하고 4초 후 출발점에 있었다. 4초 후에 뭘 구하시면 돼요? 정적분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위치를 구해야 되니까. 그치? 원점 출발이다. 처음 위치 0이야. 자, 얘 면적 구해보니까 2, 2는 4, 2. 얘 2, 2, 2. 됐죠? 얘는 정적분 값이 0 나와요. 4까지 정적분 값이 0이니까 출발점, 원점으로 되돌아간 게 맞습니다. T는 0에서 최초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 총 8이다. 구해보니까 2, 2, 3, 4, 4 곱하기 2, 4. 됐죠? 이 움직인 거리는 면적이기 때문에 8 맞습니다. 움직인 거리니까 면적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수트 끝나는 거야? 내가 니네한테 뭐 공약 안 걸었지? 아니야, 아니야. 거기도 안 걸었나? 어디 반이었더라? 아, 정시대 위반 했나 보다. 어? 이제, 아, 걔네 니네랑 속도 똑같아. 곧 끝나. 정시대 위반 수토. 왜? 정시대 위반 왜? 근데 니가 왜? 어? 아니 그냥 책거리 책 끝날 때 책거리 해준다 그랬거든. 책거리 그 순우리말이냐? 시리아 책거리 뜻 시리아 책거리 뜻 아이, 책 거리가 나오고 있어. 그냥 책이 하나가 끝나면 보니까 원래는 축하해주고 그러는 거 있잖아, 왜. 원래 이게 책 거리가 옛날 조선시대부터 있었다고 난 알고 있는데 한 권을 끝내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책 있잖아. 그래서 뭐 책을 끝내면은 그 끝날 때마다 뭐 어떻게 뭐 이런 게 있는데. 조선시대 피자를 사줘? 저희는 왜안 해주셨어요? 막 고쟁이 이런 거. 선생님 수고했다고 네가 어떻게 사실 왜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애들을. 선생님 수고했어요. 선생님 수고했어요. 아 수고했어요. 하고선 이렇게 같은 높이의 지면에서 네가 갑이잖아. 내가 을이잖아. 니네가 고객이잖아. 갑이지. 그치. 내가 을이잖아. 자, 같은 높이의 지면에서 동시에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가는 두 물체 A, B가 있다. 같은 높이의 지면에서 동시에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가는 두 물체 A, B가 있다. 오른쪽 그림은 0부터 C까지 해서 물체 A의 속도와 B의 속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0부터, 아이씨, 글씨가 안 보이냐. 0부터 C까지의 FT, DT. 면적이 똑같네? 0부터 C까지의 GT, DT. 똑같네. 아, 위치가 똑같겠죠? C일 때. C일 때 위치가 똑같아요. 또 다른 부분으로 얘기하자면, 이곳의 면적과 이곳의 면적이 동일할 거예요.
자, 기억 봅시다. T는 A일 때 물체 A는 B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자, 이거 맨 처음에 속도가 누가 빨라? A가 빠르잖아. A가 속도가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갔고, 얘는 점점점 속도가 줄어들어. 근데 B는 속도가 점점점점 빨라지면서 땅 하고 만난 거야. C일 때. C일 때. 왜? 면적이 똑같고 정적분도 똑같은 거잖아. 이동거리랑 지금에는 변이가 똑같아요. 자, 기억. T는 A 때 물체 A는 B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그렇죠. 먼저 나갔잖아요. 그렇죠? B보다 높은 위치에 있겠죠? 계속 높은 위치에 있어요. C 전까지는 계속이야. B일 때도 마찬가지로 A가 앞에 앞질러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자, 니은 B일 때 A와 B의 높이 차가 최대이다. 높이 차는 뭐예요? 위치 차이. 근데 얘는 XT축 위에서 그려졌으니까 정적분의 차이나 이동거리의 차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넓이의 차가 최대인 지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뭐의 최대값을 구하셔야 돼요? 0부터 X까지 dt. 이게 바로 위치의 차이, 그치? 이것의 차이가, 이게 최대가 되는 건 뭐야? 이건 결국엔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두 함수 사이의 넓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두 함수 사이의 넓이, b인 순간이겠죠. 그쵸? 그때 둘 사이의 넓이가 계속 커져서 최대가 돼요. 그 다음 b를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가 아직도 b가 a가 막 빠르게 갔어. 그리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얘는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데 얘는 계속 빨라져. 그래서 간격이 줄어들어서 c일 때 다시 따라잡힌 거야. c일 때 따라잡힌다. 자, 그래서 높이 차가 최대가 되는 게 니은이 맞습니다. 자, t는 c일 때 물체 a와 물체 b는 같은 높이에 있다. 그렇죠? 그렇죠? 면적 똑같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수능 특강 이거 특강 문제 보고 잠깐만. 뭘 집을 가? 숙제 잘 해오시고요. 자, 특별히 안 봐도 될것 같아. 뒤쪽에서 특강 문제. 너희들이 잘 해봐. 응? 그렇지. 야, 저거 856이니? 756이니? 야, 이거 많이 어렵냐? 마플 교과서? 할만하지? 모든 실수 x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이거래. 직선 y는 6x-k가 y는 fx에 접할 때 양속 k의 값은 그 시간 뭐냐? 1부터 x까지야? x제곱 마이너스 t의 dt에 대여 직선 y는 6x-k가 y는 fx에 접한다고? 그냥 방정식으로 푸는 거 아니야? 하자. fx는 t에 관해서 하셔야 되죠? x제곱에 t 2분의 1 t 제곱. t에 관해서 하셔야죠. t에다가 x 대입하시고요. 빼기. t에다가 1 대입하시고요.
이게 fx예요. 다음 정리하니까 fx 찾았고요. 얘랑 y는 6x-k가 접할 때 그러면 얘랑는 6x-k가 중근 하나, 실근 하나를 갖는다라는 얘기겠죠? 삼중근? 될 수도 있지. 삼중근 될 수도 있지. 근데 얘를 넘겨서, 그러면 얘를 넘겨서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그게 정확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새롭게 만약에 GX 안 썼지? GX라고 얘를 만약에 놓고서는 얘를 미분을 해주잖아. 잘못한 거 없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됐지? 얘는 개형 자체가 얘 gx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어때요? 극대극소를 가져요. 극대극소를 갖기 때문에 얘가 x축하고의 교점이 삼중근으로 얘가 x축하고의 교점이 삼중근으로 나올 수가 없죠. 는 k 삼중근이 나올 수 없죠. 왜냐면 얘 자체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극대극소를 가지니까. 그러면 얘는 뭐예요? y는 k하고의 교점인 거죠? 마이너스 k하고의 교점인 거죠? 삼중근이 나오려면 이 형태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 형태고 y는 k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삼중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되면 되겠죠. 이게 y는 마이너스 k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k는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f의, 아, g지. 미안해. f래. g의 마이너스 1. g의 2가 되는 k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양수 k 찾으래요. 둘 중에 하나는 음수 나오고 하나는 양수 나오나 봐요. 시간 계산 바로바로 넘어갑시다. 61번이요. 이때 니네 말에서 이게 뭐냐고 그랬던가? 너희 반이었나? 저쪽 반이었나? 무슨 이게 뭐예요? 이거 니네들 의학 드라마 안 봤니? 의학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 죽기 전에 이런 거 나오지 않냐? 삐, 삐, 삐. 띠 상수함수. 나 그 생각했는데 항상. 야 저거 코사인 그린다. 야 저거 사인 그린다. 짱나게 말하고 있다 얘. 아 진짜. 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fx고 뭐가 f'고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니네 거에는 색깔 구별돼서 나와 있니?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야, 이거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 저 했는데 답이랑 왜 다른지 모르겠어. 너는 뭐를 뭐로 잡았어? 자, 일단 봅시다. 누굴 원하면서 fx로 생각할까를 먼저 합시다. fx가 만약에 얘가 사실 fx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예요? 극대점이죠? 그럼 거기서 도함수는 0이 돼야 되겠죠? 어머, 얘가 0이 되고 있네요? 그럼 얘는 도함수겠네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원함수라면,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원함수인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얘가 만약에 원함수면 얘에 대한 도함수는 이 중에서 하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하나는 여기서 함수 값이 0 나와야 돼. 나오는 애 없잖아. 아니야. 약간 벗겨져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약간 벗어나 있잖아. 여긴 여기잖아. 아니, 그게 아니, 그것뿐더러. 그러면 얘가 여기서도, 아, 약간 또 벗어나 있네. 아이씨,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어? 애매하게 돼 있는데, 벗어나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B가 원함수였지. 자, A가 만약에 원함수. B가 fx 아니야? B가 fx고, 아이씨, 이거 보기 힘드네. A가 f 프라임 아니야? fx가 A고 f 프라임이 61번에 괄호 1번이지. 어디 있어? A가 fx네? C가 f 프라임이야? 뭐야? 야, A가 fx면 여기서 도함수가 0 돼야 되잖아. 도함수가 누구래? 나 답 좀 봐줄래? 말이 안 되잖아. A가 여기서 극대잖아. 그럼 도함수는 0 돼야 될거 아니야. 이거 이상해. 아, 안 가서? 여기서 이씨, 극하게 극하게 꺾어서 이게 떨어져야 될까? 그럼 여기서만 보면 맞니? 여기서만 보면 맞나 봐. 야, 그럼 여기서 함수값이 0 되니까 A가 원함수면 BC 둘 다 가능. 여기서 야, 그럼 이것도 벗어났잖아. 그럼 A에서 도함수가 0 돼야 되는데 도함수가 어디 있어? 누구야? 야, 이거 어긋났잖아. 야. 얘 여기거든. 아, 하지 마. 야,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둘 다 하지 마. 어, 잠깐만. 꺼야지.